자,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,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끝나니까 너무 볼게 많아지네요. 그렇게 되니까. 그러니까 네. 끝난 건 아닌데, 그거 이슈 빼고 하니까 이것저것 이제 이렇게 뒤로 밀어놨던 걸다 봐야 된다는 기분이 많이 그런데 들어요. 만약에 네.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더 급증해 버리면 그때는 또 다시 돌아가겠죠.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. 지금 예. 현재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, 물론 지금 시장에서 전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,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피크를 칠 거다 라는 분석들이 좀 많아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의 의료진들도 대부분 다 그와 관련된 시장의 컨센서스가 그거니까. 그래서 여기서 좀더 증가를 하다가 증가폭이 줄어들 때라면 이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약화되는 건 맞는 예. 건데, 문제는 이제 중국의 공장들이 멈췄다는 거죠. 그게 참 이제 실적으로 연관이 될 그쵸. 근데 텐데. 예. 문제는 좋은 점도 있죠. 요즘에 밖에 미세먼지가 별로 없죠. 맞아요. 그거 있어요. 물론 이제 그게 중국 때문인지 아니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위에서 내려와서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, 좀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거는 중국의 공장이 멈춰버리면 세계 공장이 멈춘다고 보시면 돼요. 2003년도 전체 전 세계 글로벌 GDP의 8%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던 중국이었지만 지금 20%가 넘거든요. 이런 곳에 공장이 대부분 다 멈췄고, 그다음에 더 문제는 이게 기간이 정해져서 언제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. 네, 그쵸. 심지어는 3월 초에 있을 전인대 양회도 연기한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. 중국 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공장이 빨리빨리 돌면, 물론 이제 그런 말들은 있습니다. 뭐냐면 지금 공장이 멈췄기 때문에 재고가 소진되고, 그러면 향후에 2분기 정도에 이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량들이 우리가 수출이 급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좀 있거든요. 그렇기도 사실은 이제 하죠. 예.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상승을 좀 이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이걸로 인해서 둔화됐지만 곧바로도 뭐 개선이 될 거다. 중국이 경기부양책 쓰니까. 네. 근데 이제 한번 꺾인 기세가 다시 돌아오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20일 날, 네. 20일 날이 중요합니다. 중국의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 날인데, 이때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는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.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인하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만약에 인하하고 지지율 인하하고 뭐 이때쯤 돼가지고 양해 전에 이제 뭐 개인소득세 감면이라든지 기업들을 위해서 증치세,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뭐 인상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강도 정책들, 2008년도에 나왔던 그 고강도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라면 그나마 이제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괜찮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은 천수답처럼 지켜봐야 되는 시기.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대량 선물, 그러니까 외국인이 하루하루 선물을 뭐 만기약 매도했다, 어떤 때는 뭐 만기약 가까이 매수를 했다,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수가 빠지는 것만 변동성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변동성 그렇죠. 확대의 요인이거든요. 네.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의 관세 이슈를 또 빌미로 해서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, 최근 들어서의 미 증시 각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면 장중에 변동성이 커져요. 그게 이제 어디로 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,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에 미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안정을 찾는 모습을 좀 보이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내일 뭐 전반적으로 중국의 또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되니까 그 부분도 챙겨봐야 될것 같고, 그 부분에 정말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시선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중국 쪽의 이슈도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지표라든가 이런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을 점검을 해야겠네요. 여기서 그대로 V자 반등을 통해서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점검해야 될 상황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금만 더 조여야 하지 않을까.